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는 테크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우진 엠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JT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가은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자, 시장의 우려를 네. 날려버린 연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떨까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제 그 연준이 그 올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시장에서 2회로 줄어들지 않겠냐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됐었는데 어떤 3회가 유지된다는 안도감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단기채 중심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중심은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마감했는데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어쨌든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게 좀 말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물가 안정성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말해서 뭐 전기차부터 해서 반도체까지 대부분의 섹터들이 강세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6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10%를 높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 뭐 시간 외에서 뭐 15%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미증시에서 좀 강세가 덜했던 반도체는 아마도 오늘 좀 더 상승세가 가능할 것 같고 또 그 미국에서 지금 그 EPA에서 그 2032년 전기차 침출 56%로 확대를 하는 것을 확정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전기차의 유리하게 연비 계산도 바꾸는 것도 나타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전기차 섹터,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양쪽으로 당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에서 금리를 동결 함으로써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오늘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혼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이 그 연설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관망세가 나타났죠. 아무래도 반도체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나오고 나서 22년에 23년에는 기대감으로 조금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제 24년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약간 그 기대감이 꺾일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면 큰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해주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개선될 만한 그러한 사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칩의 후발주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HBM에 관련한 그러한 섹터들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늦게 AI에 지금 참가를 했죠. 하지만 후발 주자들도 이제 시장 진입에서 좀 경쟁력과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산업들이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LB세미콘이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한번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건데 현재 이제 니켈이나 그런 가격들이 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오른 가운데 오늘은 좀 반도체 소부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도 이제 주목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쪽에 반등인 상징적 의미로 좀 가져왔는데, 간밤에 이제 그 미국 환경청에서 2023년 전기차 침투율을 기존인 67%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56%를 확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가 좀 있었는데, 어제 시장에 기존에 이제 한 뭐 7-8%대에서 56%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거니까 이제 정책이 정해졌으니 이제 갈 길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연비
같은 경우도 내연차 기준으로 연비를 환산했는데 이게 이제 갤런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03년까지 1갤런당 29kW씩 단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전기차에 유리한 그런 연비 계산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이제 NH증권에서 목표가를 이제 11% 상향 51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유가 이제 그 리튬 가격 반등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또 이제 AMPC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에 한 2,079억 정도 예상을 해서 AMPC 제외해도 한 129억 해가지고 2,200억의 이상의 영업이익 예상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그 배터리 판가 같은 경우도 2분기 저점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선반영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방 고객사들이 2분기부터는 다시 리스타킹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좀 봤을 때 2분기부터도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주행 고객사, 주행 같은 경우가 주요 고객사인데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를 뭐 20에 30만 대 제시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할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그 APC 수요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바닥권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LG 에너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1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좋은 실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0만 원대 초반대인데요. 바닥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40만 원 뭐 이해하면 좋고 40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부가 하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부가 하단이 48만 원, 상단이 54만 원. 최근에 2월 달에 나온 리포트들의 그 추이고 다시 목표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니까 여기 한 48만 원에서 54만 원 이 사이 정도 50만 원 정도면 적정하겠네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사 목표가인 48만 원에서 54만 원 정도 오늘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저는 이제 테크윙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테크윙 말씀드리면서 한 2만 3천 원대 이제 3만 원 목표가로 잡았었는데 그 목표가를 한번 달성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 조정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AI, HBM의 이제 적층 구조를 쌓는 그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개발한 큐브 프로버가 효과적일 거다라는 시장 전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개발 단계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24년에는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25년부터 매출로 잡힐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테크윙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큐브 프로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제 공정과 패키징 공정 사이에서 다이 수준에서 이제 선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제 후공정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이를 쌓은 다음에 패키지 단계에서 개별 칩의 이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게 되는데 큐브 프로버 역시 다이를 쌓는 과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고적층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수율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장비의 가치 하나로도 지금 이 회사에 좀 밸류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고객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이 반도체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사이클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국내 이제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을 좀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24년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1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6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면 주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 목표가는 다시 수정해서 4만 원까지 좀 보겠고요. 손절가는 2만 2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HBM 적층과 관련해서 큐브 프로버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것과 관련해 테크윙도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